인형이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? 매니저가 몰라, 인마, 전화번호를. 아, 자식들 참. 그거 빨리 연락해봐. 내가 너네한테 이제 레슨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안 남았어. 너네를 내가 아끼는 동생들 차원 말고 그냥 내가 만들어야 하는 그냥 연습생들 차원에서 볼 거야. 더 이제 아이돌 스타가 없대는 거. 그래서 그게 항상 고민이어가지고 이제 2년 전부터 아이돌 스타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멤버들을 좀 규합을 했죠. Who first? Depends on my... 자, 야 목소리가 뭐지? 야 너 그거 진짜 제발 고쳐야 돼. 어떤 동인데 세상 이게 뭐야? 그러니까 톡톡팍 톡톡팍인데 쟤 톡. 사실은 고민했었어. 네가 떠날까봐 내 마음은 불안했었어. 아, 쟤 불안불안하네. 불안함을 느끼면 안 되거든, 노래를 할 때. Uptown girl, she's living in a uptown world. I bet she never had a backstreet guy's friend. 자, 잘했어. 잘했는데 지금보다는 더 신나려면 네. 어택감이 더 있어야 돼. 더. Uptown girl. 아, 네. Let's go next. 저는 랩 오랜만. 체계적으로 이제 프로듀서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R&B 쪽 가수지만 그룹이지만은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 춤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하거든요. 얘가.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일단 아이들에 대한 어떤 총 프로듀서를 맡기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해서 계속 생각 중인데. 애들에 맞게끔 좀 휴머니즘이 좀 섞인 컨셉이었으면 좋겠어요. 봄을 맞이해서 우리 전 직원 다 뭐 신연습생들까지 포함해서 대청소를 한번 실시합시다. 대청소 해제하는데 이렇게 반응들이 이렇게 뜨뜨름해요. 한번 해봅시다. 네, 알겠습니다. 타고난 싱가포르 자기는 싱가포르 붙잡았다고. 없으면 되는데요. 저는 싱가포르 가 있어요. 싱가포르 간다고 얘네들은 해라. 그 의미였어요. 동굴, 상당히 그 동굴 X 놈이네. 그렇죠. 내가 적극 건의만 왔죠. 해야 된다고. 건의만 하고. 아, 나 이제 그만 해도 돼요. 내가 얼마나 했는데 진짜. 나 한 번 빠져본 적이 없어. 그럼 이번 딱 빠졌네. 운 좋게. 야, 보. 아, 보. 신발. 아, 패스 아닌데. 뭐 내 스타일 아닌데 또. 아. 이 돈중 가게에 딱 맞는 거야, 이게. 더 이상은 못 사, 임마. 못 갈 뻔했다 이거. 깨걸렸어 시간이. 아 참 봐라. 죽는다 죽어. 잘 쉬어. 형 잠깐만요. 불안하지요 이거. 아 올레 빼다녔어. 한이 나는 거. 쌍팀만 하지. 아. 오 같이 나는데. 네가 산 거야? 형 어때? 뭐? 그냥 그래. 형 불 알아? 아, 몰라 임마 내가 어떻게 알아. 프라다를 신어봤어요. 알지. 갑자기 신발이었는데. 아니 쟤는 미국 가서 내가 사다 달라고 했지. 사다 달라고 돈도 100달러 뺏었어. 돈 모자라서 입고 하는 거. 부장님 신발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뭐 좀 사다 같은 거 이 친구. 그쵸? 아 얼만데? 프라다. 500불 500불 조금. 소리 좀. 야 이 청바지가 이게 어울리냐 이게? 대봉아! 아니 오늘 카라스가 신어보는 거죠 그냥. 어때요 신발? 네 알겠습니다. 이쁜데? 쉬어도 돼요? 어, 쉬어도 마지막 하도 되는 건가? 아, 명품은 이런 거구나. 아, 형한테 안 어울려. 나한테 잘 어울린 것 같아. 아, 아 그래. 신발 좀 이쁜 것 같다. 이거 좀 비싼 거야. 근데 제일 아끼는 신발.
이거 살짝 구대하고 닦아갖고 좀 반짝반짝하게 코팅을 해갖고 씻고 다녀보세요. 물광을 싼 거예요. 아, 아니 이게 물광을 누가 해? 막 신발라 그런 소리 좋아하지 마. 어, 좋아요 신발. 야, 홍재야. 홍재야. 네. 재봉 신발 어떠냐? 형 이민국과서 사온 건데. 아, 진짜요? 어디 건지 잘 보고. 어디 건지 왜 봐. 브랜드가 중요하니까. 야, 괜찮은데요? 형이 또 보는 스타일이 있잖아 또. 스케줄 같은 신어야 돼. 좀 중요한 스케줄 신어야지. 자, 이거 빨리 빼 이거. 네. 안 웃는 걸 명단 파악해봐. 그러지만 이걸 일단 빼야지. 네, 이걸 일단. 노란색, 노란색, 빨간색, 빨간색. 좀 배열이 잘 되게 좀 치워야지. 노란색, 노란색, 보라색, 보라색이 붙으면은 2층에 거 다 뜯어봐야 돼. 갖고 내려와. 아니 내려올 때 거기서 포장 해놨다니까. 거기서 할 건데. 거기다 해야 거기다 놓. 아 여기서 해 여기서. 거기 다 지져보내지. 아니 포장 해놨어요 포장. 아 포장 해놨어요? 어, 아저씨가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 어르신이.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아저씨가 비협조적이지? 아니 그 포장 캐는 무대 갖고 올라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. 이 꽃도 여기 조그만. 다 시들어가 그거 아니야? 아니요. 여기 처음에 왔어요. 다 꺼내. 다 싹 꺼내. 사장님, 큰 자리가 많이 갖고 창고에 들어가면 일이 커지는 거다. 우와, 그 X개만 있지 말고. 다 지금 야, 네가 제일 먼저 왔어 이제. 아유, 그냥 씨. 아빠! 다 죽어 있고 날씨 그럼. 날씨. 날씨 이거 한 번만 못 뽑아야 되는 줄 알아야 돼. 죽은 거 뽑아라고. 아, 저 아저씨 그 저 큰 아빠 같아. 어? 아, 주는 놈 세제 어떻게 대충 이렇게 해서. 아니 키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야 돼. 아니 나 조금 더 커야 돼. 그래야 키가 딱 맞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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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. 야 낙엽은 놔도 돼. 낙엽은 걸음 되게. 빼면 걸음 되잖아 낙엽은. 아니 진짜 그 집에 내라는 거 지저분하니까 그 집에 내라고 온 게 그 집에 낸 거지. 아 진짜 못간대. 아무래도. 그 대충성을 하게 되면은. 가장 뺀질 될 것 같은 직원이 누구야? 제가 봤을 때는 동현이 X가 요즘 많이 컸더라고 X가 지금 많이 컸어요. 조똥이라고 하세요 조똥? 많이 능구렁이가 됐어요. 일단 매니저란 게 밤을 많이 잠을 많이 못 자잖아요.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거든요. 요즘에 또 라디오 잠깐씩 다녀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별로 친척 가기 싫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얘기하고 막 놀러다니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. 지금 선풍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일 큰일이거든? 선풍기 청소가? 아 나 저거 못해. 저거 할래. 근데 모자하게 턱걸이만 턱걸이를 해가지고 턱걸이 어? 결국 그냥 나가라는 거구나. 진짜. 와 정말 많이 커라. 점프가 안 돼. 하나, 오, 둘, 오, 셋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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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면 안 돼요. 왜 이러는 거야 누나? 뭐 하라니까? 뭐 하는 거야? 나 이제 청산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. 어? 좀 변한 것 같다. 사람은 변해요. 예. 예,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손에 물도 묻혀가면서 예. 걸레 빨아가면서 아까 혹시 못 보셨나? 아, 저 옆에는 빼야 되는데.